우리가 이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떤 사회주의 이렇게 흔히 생각하는 게 이제 북한이잖아요. 근데 북한이 고도의 집단주의 사회다라고 책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사례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는 사회주의 대가정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는 가족이라는 집단주의적 신념이 강하다. 이거 하나랑 그리고 10만 명이 동원되는 세계 최고의 대집체극 아리랑을 예시로 드셨는데요. 우리에게는 이게 좀 어색한 말이긴 해요. 사회주의 대가정 이런 거. 사회주의의 대가정이란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북한의 아리랑 공연을 보면 어린이들 되게 많이 참여하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와 진짜 멋지다 이렇게 감탄하다가도 한켠에 올라오는 게 뭐냐면 야, 저 얼마나 혹사시켰으면 저렇게 하겠냐. 애들이 저렇게 하겠냐 하면서 이제 막 협차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다른 나라에서 어떤 예술적 공연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걸 보면은 학대라고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왜 북에서 하면은 학대당한다. 이렇게 좀 해석이 당연하게 좀 느껴지고 왜 이렇게 될까? 학대를 한다고 그런 공연이 나올 리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앞에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이 두 가지인데 하나씩 말씀드리면 가정이란 표현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이라고 그럴 때 가정의 특징은 뭔가요? 가정 특징? 에? 특징 평등하다. 평등하다. 상호 구성원 등간에 평등하다. 평등하다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혈연. 혈연 아닌 가정도 있죠. 그 어쨌든 죄송합니다. 요즘 시대를 몰랐네. 그 가정 가족 그런 얘기를 쓸 때에는 분배 방식과 관련이 상당한 정도의 관련이 있거든요. 운영 방식. 아까 얘기한 그 얘기한 집단주의적 거. 운영 방식. 그러니까 북극쪽이 사회주의 사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비교적 일치하는 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고난행군으로 국가가 쫄딱 망한다. 거의 그 당시에 그랬잖아요. 네, 진짜 그 죽는 사람이 정도 많았죠. 상황이면 진짜로 굶어 죽어요, 사람들. 배급이 안 되니까. 근데 고난행군이 끝나서 경제가 회복되니까 배급의 질과 양이 달라진 거막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점. 피부로도 느끼는 거죠. 갑자기 집도 지어주고 막. 지금 전국적으로 집을 엄청 짓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은 그 일치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국가가 안 되니까 나도, 국가의 운명과 내 운명이 같이 움직이는 이익이 것 같아서. 똑같다. 일치하고 있다. 안 되면 나도 뭐 이제 쪽박 차고 잘 되니까 내가 사는 게 훨씬 나아지더라. 이런 거를 70년 동안 거의 겪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이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개인이익과 집단이익의 일치, 평등과 관련된 문제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거죠. 생존을 누가 책임지느냐 하는 문제예요. 우리 한국은 개인의 생존은 내가 책임지죠. 내가 개인이. 개인이 각자 책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은 가정이라 안 불러요. 같이 모여 살아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족들이 모여 사는데 각자의 생계는 알아서 다 혼자 해결해. 남남이죠, 남남이죠. 무슨 가족이에요, 그게. 그렇죠. 예? 뭐돈 따로 벌어와서 자기가 혼자 다 쓰고 뭐 필요하면 공동의 뭐 돈을 좀 모으면서 쓴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그게 가족입니까? 가족은 그렇게 하면 가족이 될 수가 없거든요. 가족의 특징은 뭐냐? 호주. 호주가 전적으로 모두의 생존을 책임져요. 그 돈을 호주가 혼자 벌든 둘이 벌든 셋이 벌든 상관없어요. 분배 방식은 싹 쓸어 담아. 일단 돈 들어온 거. 그럼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다 그렇게 운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가족이 유지 발전되니까. 네. 그 결과 나타나는 게 뭐냐면 놀라울 정도의 일치감, 동질감, 그다음에 화합, 화목, 그다음에 서로 간의 깊은 관계 이런 것들이 차려지겠죠. 다른 집단하고 달리. 자, 그러면 가족들의 특징이 그렇다면 북쪽은 호주가 어디냐 이거죠. 호주가. 간단하게 지도자? 국가예요. 국가. 아, 국가 국가가 전체다? 책임진다는 국가가 거네요. 근데 이제 지도자를 아버지 뭐 이렇게 하고 어머니 당 이렇게 부르잖아요? 엄마 아빠를 그렇게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죠. 왜냐 가족이라고 보니까. 호주예요. 호주. 그래서 국가가 호주고 국가가 개인의 생존을 다 책임지는 사회. 네, 그건 확실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대가정에 이미 이제 부합되는 거죠. 가정은 원래 그렇게 운영되니까. 근데 이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표현이 북한에만 있는 표현이죠. 네. 사회주의권 나라에 존재하지 다 있는 않았던 게 한 번도 아니라. 쓰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또 한국인의 특징이에요. 아, 이해가 빠르구나. 한국인들은 그 예전부터 5천년 역사 동안 독특한 우리주의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제가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있다라는 걸 썼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국인의 독특한 우리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온 사회가 한 가족이 되는 세상에 대한
네, 꿈이거든요. 한국 사람들 그걸 꿈꿔요. 모두가 한 가족이 돼서 살아가는 세상을 꿈꿔왔습니다. 그렇죠. 역시 이웃이랑도 가족이 되고 싶지. 이웃사촌. 그렇죠. 그다음에 가족 호칭을 사회적으로 쓰는 거. 삼촌 이모. 삼촌 이모 뭐 네. 그다음에 다른 엄마한테도 엄마, 어머니. 어머니. 그렇죠. 아줌마라고 부르면 이제 그건 절친의 어머니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왜 네 엄마니 이러지 않고 좋아하잖아요. 네. 가깝게 싹싹하다 말면서. 한국 사람들처럼 가족 호칭을 사회적 관계에서 쓰는 나라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밥 먹었냐 하는 인사말. 식사하셨어요? 언제 밥 한번 같이 해요? 이 얘기는 왜 나왔느냐. 가족끼리는 밥을 같이 먹는 사이입니다. 식구라고, 식구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원래 밥 챙겨주는 건 가족끼리만 챙겨주는 거예요. 가족끼리만. 같이 먹는 것도 가족끼리 먹는 거고. 자, 한국인에게 밥을 같이 먹는 거는 한 가족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이 제일 이해가 안 됐던 장면이 그거래요. 점심시간이래요. 왜요? 한국 사람들은 점심시간 되면 밥 먹으러 갈 사람 그러잖아요. 네. 뭐 먹을까 오늘 뭐 이렇게. 밥 먹으러 갈 사람 나 밥 먹으러 가는데 그러면 나도 같이 가서 우르르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어디 미국은 다 혼자 먹죠. 아. 철저하게. 왜 밥을 같이 먹어? 야, 이거는 안 되지. 그거는 우리 같이 있는데 밥을 따로 먹어? 아, 이거 안 되지. 혼밥은 혼자 있으니까 혼밥 먹는 거. 아, 그럼 혼자 있으니까 혼밥 먹는 거죠. 같이 있는데 혼자 먹는 애는 그거는 안 그렇지. 되지.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그 이해가 처음에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 개인주의 문화에 살다 보니까. 아, 외국인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밥이라는 용어의 그 가치 부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크죠. 표현도 너무 다양하고 밥은 먹고 다니냐, 밥값은 하냐, 이런 식의 그렇죠. 그게 되게 신기했대요. 네. 근데 그 밥이 바로 어떻게 보면 가족 관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솥밥을 먹는 사이잖아. 네. 이런 얘기도 쓰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가족한테만 밥을 챙겨주는 게 아니고 사회적 인사로서 밥 먹었냐 하는 인사를 해요. 식사하셨습니까? 그건 뭐냐. 가족으로 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먼 옛날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세상을 꿈꿨어요. 잔칫날 되고 이러면은 다 네 나눠주고 뭐 이렇게 거지도 먹여주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볼 때는 북쪽 정치권이 잘 활용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민족 정서를 잘 활용했다고 좀 평가하고 싶어요. 네. 잘 형상을 한 것 같아요. 그 표현이 이게 우리한테 낯선 표현이긴 해도 무슨 말 하는지 확 느낌이 돼요. 오거든요. 네. 아니 한국 사람들이 대통령을 뭐라고 조사하는지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아버지로 봐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네. 맞아요, 맞아요. 아버지 상을 투영해요. 그 아버지다운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요. 맞아. 그걸 안 하면 분노해요. 영부인에게도 어머니 역할을 바라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 가족을 투영한다라고 지금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세계적으로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런 특성을 북쪽이 잘 활용하고 있다. 사회주의에 맞게. 그래서 대가정이라는 표현도 쓰는 거고 아마 북쪽 사람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쓰였을 때는 어색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상할 수 있죠. 이게 무슨 소리야. 왜, 뭔 소리야? 왜 가족이라 때 우리가. 아니 남미만 해도 자기 어머니 아닌 다른 어머니한테 엄마 그러잖아요. 어머니 그러잖아요. 친엄마한테 맞아 죽어요. 이 자식 너 네 자식 진짜 저 엄마 저 여자였어? 우리 엄마가 100명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런 정서가 통하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당연히 통하죠. 굉장히 독특한 사회주의 형태네요. 북한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어떤 특징과 정서에 네, 잘 반영된. 사회주의를 결합시킨 네. 독특한 어떤 사회주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제목을 그래서 잘 붙였다고 생각했어요.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표현이라든가 뭐 어머니당 같은 말은 진짜 네이밍을 잘한 거예요. 맞아. 우리도 밥 먹으러 갔다가 보면 어머니 맛집, 그쵸. 어머니 집, 손맛이 느껴지는 집, 뭐 아, 식당 간판이 네. 어머니 무슨 이런 게 붙으면 막 들어가고 싶어요. 어머니 사진 붙어 있으면 조금 봐야 돼요. 그래서 아주 말 이름 잘 썼어요. 남의 어머니인데 남의 어머니 손맛 좀 보자고. 그러니까. 아유.